안녕하세요. 마이비티아이즈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모델 없이 속눈썹 연장 연습하는 법입니다. 수강도 다 끝나고 이제는 모델 연습만 추가로 해야 하는 상태. 최소 100명 이상은 붙여와야 감이 온다고 해서 그 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모델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처럼 쉽게 모델 잘 구하고 계신가요? 제가 건너 듣기로는 요즘 모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이미 아는 지인은 타코로 와서 더 이상 속눈썹 붙여줄 사람도 없고 새로운 사람으로 모델을 구해야 해서 당근에도 인터넷 카페에도 모델 공고 열심히 올렸지만 생각만큼 연락이 잘 오지 않아 좌절감에 빠졌다면 오늘 영상 잘 클릭하셨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모델 없이 속눈썹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가르기 연습.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, 바로 가르기인데요. 이렇게 가르기가 필요 없는 인조 속눈썹으로 연습하다가 모델한테 실습하려고 하면 어휴, 속눈썹은 왜 이렇게 많은지, 가르기는 또 왜 이렇게 내 마음처럼 안 되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. 그래서 가르기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인조 속눈썹으로만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두께 0.1 감호를 이용하시는 겁니다. 테이핑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컬은 높은 컬로 사용해주시고요. 이 방법은 제가 지난번 왕초보 속눈썹 연장 2탄 영상에서 알려드린 연습법이랑 비슷한데요. 바로 이 얇고 많은 속눈썹을 가지고 가르기 연습을 할 겁니다. 감호 한 줄 떼서 마네킹에 붙이고요. 자꾸 뜰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양옆을 고정해주세요. 아니면 종이컵으로도 가능한데요. 반 잘라서 둥근 눈매 모양에 맞춰 붙여주시고 이번에도 양옆을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. 종이컵은 가벼워서 자꾸 움직일 수 있으니 바닥이랑도 한 번씩 고정해주시면 더 좋겠죠? 물론 진짜 사람 속눈썹보다는 양이 훨씬 많고 촘촘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 하나하나 가르는 연습을 하다보면 진짜 사람 속눈썹에 할 때도 훨씬 더 가르기가 잘 되지 않겠어요? 가르기를 하실 때도 이렇게 정석대로 한 방향으로만 가르지 마시고 들쳐도 보고 한쪽으로 몰아서 갈라도 보고 여러 방법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. 이 방법은 저도 처음에 집에서 모델 없이 많이 연습했던 방식인데요.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도 확실히 실전에서 엄청난 연습이 됩니다. 여러분들도 모델 없다고 손 들지 말고 이렇게라도 가르는 연습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릴게요. 두 번째, 진짜 속눈썹처럼 연습하기 1단계. 속눈썹 연장을 배우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. 아무리 마네킹에 많이 연습해도 실제 사람한테 붙일 때 완전 다르다 라는 말이요. 저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? 근데 이게 또 맞는 말이기는 한 게 인조 속눈썹은 속눈썹 사이 간격도 대체로 좋고 감호 붙이기에도 너무 좋게끔 바르게 되어 있어서 사람 속눈썹이랑은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. 또 연습하다가 느끼시겠지만 인조 속눈썹에는 사람 속눈썹만큼 연장용 감호가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마네킹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제 사람한테 붙일 땐 또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델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 방법도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. 바로 내 머리카락을 활용하는 거예요. 머리카락이랑 속눈썹은 똑같은 털이니까 이 머리카락을 실제 모델 속눈썹 대용으로 쓰는 거죠.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해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본 방법인데요. 컵이나 종이컵 부분에다가 머리카락 하나를 쫙 펴서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위에다가 감호를 맞춰서 붙이는 거죠. 이때 감호를 꼬아서도 붙여보고 옆에다가도 위로도 아래로도 여러 방향으로 다 붙여보세요. 그럼 모델한테 연습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연습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진짜 속눈썹처럼 연습하기 2단계. 이번 방법은 1번 방법과 똑같이 내 머리카락을 활용하는 법인데요.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여러 개 잘라줍니다. 그리고 글루를 사용해서 종이컵에 하나씩 붙여주는데요. 이때도 그냥 똑바르게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속눈썹처럼 이리 휘게도 붙이고 한쪽으로 눕혀서도 붙여주시면 진짜 사람 속눈썹처럼 연습할 수 있겠죠? 다 되셨으면 테이프로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해주세요. 그 다음 뿌리 맞춰서 최대한 가지런하게 감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게 만드는 과정은 좀 귀찮을 수 있어도 인조 속눈썹에다가 연습할 때 보다 감호가 더 착착 잘 붙는 느낌. 글루가 속눈썹을 싹 빨아들이는 그 느낌이 좋아서 훨씬 더 연습하기 재밌을 거예요. 이 방법도 연습하실 때 꼭 써보세요. 네 번째, 인조 속눈썹으로 탄 만들어주기. 다시 마네킹으로 돌아옵니다. 사람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바로 속눈썹에 단이 있냐 없냐죠. 그런데 어떤 속눈이분들은 속눈썹에도 단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속눈썹이 똑바르게 나 있는 인조 속눈썹에 연습한 방법 그대로 사람 속눈썹에다가 시술하게 되면 단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한 감호가 가지런하지 않고 삐죽삐죽한 안 예쁜 모양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가지런하고 딱 맞춰진 속눈썹 모양을 위해서는 단에 따라 감호의 길이를 1,
미리미리 줄여서 붙이는데요. 이번에는 모델 없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. 자, 인조 속눈썹을 준비합니다. 보통 연습하실 때 붙이는 것처럼 마네킹에다가 붙여주시고요. 이 위에 하나 더 인조 속눈썹을 붙여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얹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인조 속눈썹으로 1, 2, 3단이 만들어졌는데요. 속눈썹 양이 좀 미친 듯이 많기는 하지만 각 단에 맞게 붙이는 연습도 하고 게다가 가르기 연습까지 할 수 있어요. 혹시 이 과정이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마네킹에 속눈썹이 단별로 나뉘어서 제작되어 나오더라고요.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시면 더 쉽고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선택은 여러분 몫!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무래도 기술을 배우는 만큼 그 기술을 제대로 익히려면 실전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연습하고 싶어도 뭐 연습할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. 또 마네킹이랑 실제 사람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모델 연습만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. 아무리 실제 사람이랑 마네킹에 연습하는 게 다르다고 해도 모델 없이 마네킹에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 핀셋 잡기, 감호 떼오는 방향, 글루 양 조절, 가이드라인 잡기, 감호의 끝 방향과 뿌리 밀착하기, 전체 디자인 잡기 등 이렇게나 많은 기본적인 연습을 하기에는 사람보다도 아무 불평 없이 잘 누워있는 이 마네킹으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러니까 모델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네킹은 재미없다고 손 그냥 놀지 마시고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하면서 좀 더 기본기를 마스터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